16세기 일본 온인이 난 이후 약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전국시대가 한 사내에 의해 종결되어 가고 있었다. 그 이름 오다 노부나가. 뛰어난 해안과 능력으로 일본 통일의 기반을 다진 그였지만 갑작스런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 죽은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일본을 통일한 자가 바로 그의 가신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대륙 정복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다. 그는 조선에게 명을 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서신을 보내었고 조선은 일본의 뜻을 무시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92년 부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일본군 18,700명이 부산에 상륙하여 다대포성, 부산진성, 동래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키고 북진하였다. 장장 7년을 조선을 괴롭힌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병사들이 도망가 힘도 못쓰고 패배하였다. 그 뒤를 이어 조선의 정예군 8천을 이끌고 간 신립장군은 기병의 비율이 높았던 조선군의 이점을 높이고자 넓은 평야가 있는 충주 탕금대에서 싸웠지만 일본 조총부대의 엄청난 위력으로 인해 패배하고 만다. 탕금대 전투에서의 패배는 조선 조정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고 당시 조선의 왕 선조는 북진하는 일본군을 피해 한양을 포기하고 평양으로 피신한다. 그렇게 고니시 유키나카는 비어있는 한양에 모혈입성한다. 음력 1592년 5월 3일, 전쟁 발발 후 2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승전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순신은 첫 출전으로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승리하여 적선 42척을 분멸하고 적군 7천여 명을 물리쳤다. 2차 출전이었던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에서는 적선 67척을 분멸하고 8,600여 명을 물리쳤다. 하지만 대승을 거두던 조선 수군과 달리 조선 조정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음력 6월 15일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일본군은 결국 평양을 점령하였고 선조는 그를 피해 평안도 의주로 피신하였다. 음력 6월 22일 의주로 피신한 선조가 명으로 망명할 의사를 표하였으나 조정 대신들이 모두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고니시 유키나카의 다음 목표는 의주였고 조선 조정은 풍전 등화의 상황이었다. 이때 전황을 바꾼 전투가 발생한다. 잇따른 조선 수군의 승리로 인해 재해권을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를 부산으로 소집하여 조선 수군에 대한 총공격을 명했다. 조선 조정은 이를 막기 위해 조선의 전 수군에게 출정을 명했고 음력 7월 6일 이순신은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경상 우수사 원균과 함께 세 번째 출정에 나섰다. 이전 1600명으로 조선군 5만 명을 이긴 용인 전투를 지휘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군을 얕보며 음력 7월 7일 군선 70척을 이끌고 단독 출전한다. 그렇게 음력 7월 8일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은 경상도 통영과 거제도 사이에 있는 견내량에서 맞붙게 된다. 이순신은 암초가 많고 좁은 바다인 견내량은 싸우기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여 적을 남쪽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다. 일본군은 조선군의 유인책에 걸려 한산도 앞바다로 돌격하였고 조선수군은 하객진을 형성하여 일본군을 맞이한다. 좁은 해역에서 일렬로 나오는 일본군의 함선은 조선군에게 집중포격당하였고 결국 조선수군이 승리하였다. 이 전투로 일본군은 전환 47척이 침몰, 12척이 나포되었으며 9천여 명이 사망하였다. 그에 반해 조선군은 3명이 전사, 10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전투로 인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절망하며 조선과의 해정 금지령을 내렸으며 서해를 통해 올 지원군과 보급을 기다리던 일본 육군의 진격을 멈추게 했다.
일본의 남서해안 제해권 장악을 막았으며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고 반격의 기틀을 형성한 이 전투를 한산도 대첩이라 부른다.